자리는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 라는 주제로 문해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봄을 맞이한 우리 학습자들을 격려하고 그간의 배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6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대중 대독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개인적으로 꽃다발 준비하신 분은 지금 전당 네, 사진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꽃다발 준비하신 네, 정면의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2022년 경상북도 성인문해교육시화전에서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국민 반이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빨리 할 수 있는 나라 한글 이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헌처 만들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해요. 집현전 학사의 도움을 받아 이랬는데 집현전 학사 도움이 아니고 자기 헌처 독단적으로 만들었어요. 독단적으로. 그게 천재입니다. 천재. 그 천재 공부를 많이 해가 눈이 멀었잖아요. 나중에. 눈이 안 보였습니다. 세종대왕.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를 한글인데 이 한글을 지금 깨우쳐서 얼마나 좋냐.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글 몰라도 내 아는 분은 김천수 내 국회의원한테 그 할머니가 하더라고요. 국밥 장사 50년 했는데 그걸 하나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못 써고.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못 썼는데 이 할머니가 국밥 50년 장사할 동안 한글은 또 안 틀리게 돈 다 받았대. 무슨 말이죠? 머리로 다 계산, 손가락으로 다 계산해. 국밥 5천짜리 5개 뜨면 하나 이래가지고 25,000원 딱 받는 거야. 그를 몰라도 머리로 다 계산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인데 그따 그걸까지 깨우쳐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날라댔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한글로 이끌어간다. 한글로 총싸움, 로봇 싸움 시키면 우리 로봇이 1등이야. 바로 옆에 탁 가서 싹싹 가서 젊은들 다 죽이고 오는 거야. 그것도 맨날 기계기니까 기계끼리 싸움 붙이는 한글로 했는 게 최고다. 알았죠? 그런 공부를 많이 대상 받고 상 받은 분들 축하드리고 또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은 한글로 인해서 부자가 될 거다. 이런 걸 알고 가시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 지어난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송기 뺏기 묻고 지기도 묻고 없어가지고 밥이 없어가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그래 형편이 어려웠고 또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또 양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때를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이죠. 그죠? 다행이죠.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축하드리고 지난 날이 참 힘들었지만은 여기 계신 그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신 덕분에 그 애들 교육을 또 한이 돼가지고 발식이잖아요. 애들 발식이죠, 그죠? 뭐 참 다 팔아가지고 애들 교육식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강국이 된 것도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그런 교육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아이들 교육시킨 덕분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그 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글에는 보니까 우리 선생님 업어주고 싶다 하는데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아까 보니까 퇴직한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도 나가 봉사를 하는데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2018년도에 1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지금은 유아부터 어린이집까지 정부가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 경상북도에 참 어려운 어르신들 어릴 때 글을 배우셔서 배웠는 게 아니고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못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도 쓰고 작품도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이철우 지사님하고 임종식 교육감님이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라고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말 여기 앉아주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또 뒤에서 묵묵히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신 어른들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또 좋은 훌륭한 선생이 있는데 배워가지고 또 이 연대에 또 올라가서 시상도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또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또 지사님하고 임용식 교육감님이 많은 예산이 뒷받침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도 오늘 축하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 내년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